덩어리 됐어. 네, 모두 마시면서 와우. 다음 곡이 뭐였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위한 곡이요? 아, 기억났어요, 기억났어요. 저희 다음 곡이 이제 피노키오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혹시 피노키오 하면 어떤 생각나는 그룹 있나요? 오! 인싸였어. 역시 먼저 외칠 때부터 인싸력이 엄청나신 분들이셨는데 감사합니다. FX 맞아요. FX의 피노키오라는 안 되겠다 라는 곡을 들고 왔는데요. 그 전에 저희도 궁금하더라고요. 저희끼리 거짓말 해봤자 야 너 몇 시에 출근했어? 어, 저 정확히 왔어요. 출근 통은 3시 2분에 왔는데 저 정확히 3시에 왔어요.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는데 나는 좀 자랑할 만한 쌈박한 거짓말을 해봤다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팔이 한번 아플 수 있으니까 나는 살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봤다 손 내리고 계시면 됩니다. 와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직해요. 어? 거짓말을 달고 살았어요? 아 진짜? 아, 친구 받는다고 하고 친구분이 와 누구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부모님께 다행이에요. 조만간 회개할 수 있는 날이 와요. 5월 8일 어버이날 꼭 저를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저희 보러 와주셔서. 어 거짓말 자랑하고 있어요? 아 인사하고 가시는 거예요? 어 안녕 또 봐요. 저희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이 친구도 복근 보고 싶은데 나는 맞아요 좋아요 나는 맞아요만 들으면 저게 정말 맞다는 말이지 주머니도 좀 무서워요. 네 그러면 저희 중에서 혹시 거짓말 난 이런 게 좀 기억에 남는다 있어요? 아 너무 착한 애한테 물었다 있어요? 아 기립장 숨겨야죠. 너무 많아서 못 고르고 있으니까 아, 있어요? 저는 이제 친구들이 같이 밥을 먹자 먹었지만 어, 밥을 사실 안 먹었다 하고 먹던 적이 많습니다. 아, 맞아요. 농담인 것 같으시죠? 이 친구가 본가에 이틀을 다녀왔는데 먹었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난 그래서 아 이틀째가 끝났구나 아 그랬구나 아니야 지금 하루치도 설명 안 했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도 안 찌더라고요. 참 그런 친구예요. 네 그럼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무대 피노키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피노키오 좋지. 자 우리 가장 거짓말을 못할 것 같은 연자애가 뮤직힐스 같이 외쳐볼까요?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면 서운해요. 자 하나 둘 셋 뮤직.